대구 보건대학교 안경 강화과는 지난 20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후 산업체에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현장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평가 직무는 안경사로 자각적 굴절 검사 수행 과정을 평가했고, 평가 요소는 굴절 검사, 교차 원주 렌즈를 이용한 난시 정밀 교정, 편광 시표를 이용한 양안 균형 검사 등 10개 항목입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안경 강화과는 1984년 전국 최초로 개설된 학과로 전국적으로 안경업계 동문들이 자리 잡고 있어 국내 최대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수업과 별도로 미국 안경사, 서비스 경영 자격증, 퍼스널 컬러 프로 컨설턴트 자격증, 학생 인증서, 수제 안경테 제작 등 다양한 비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취업과 창업 및 안경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계훈 학과장은 현장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취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핵심 실무 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시력과 안 복원을 위한 인성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안경사 배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보건대 안경강화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최근 선정되어 미래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가치 창출 지원 강화를 목표로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령화 시대 부합한 비전 라이프 테라피스트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고등 직업교육 거점기구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구 북구의 특화 분야인 안경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 우리나라 안경 산업의 재도약을 주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